하지만 연어 초밥을 생각합니다. 이마트에 있습니다. 연어 사세요. 아니 만들어 놓으면 찍을게. 이렇게 자르고 나서 냉장고에 다시 시켜놓겠습니다. 예, 연어 초밥을, 단초밥을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단초밥은 식초, 설탕, 소금을 3대 2대 1로 그렇게 해서 밥과 함께 만들면 됩니다. 연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를 단초밥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어 초밥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아내가 단초밥 하나 더 만들었네.